안녕하세요. 명동TV의 한동 기영입니다. 그 저희 오늘 찍을 컨텐츠는 안경입니다. 안경. 네, 안경 컨텐츠죠. 네. 갑자기 왜 안경을 하시게 됐죠? 요즘 제가 안경을 바꿨는데 저는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쵸? 이미지 변신이 확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안경을 많이 찾아보고 하던 와중에 이것도 용동TV로 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사실상 안경을 많이 쓴다 한들 가장 관심이 없는 액세서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를 쓰면은 왜냐면은 뭐 오래 쓰신 분들은 뭐 5-6년까지도 쓰시고 네, 네. 뭐 사실 시력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패션 아이템으로는 활용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좀 기본적인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아세테이트, 뿔테, 화금테, 빈티지한 테 정도까지 해가지고 좀 종류를 나눠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안경에 대한 짬이 어떻게 되시죠? 한 7살? 저희 집안 다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라식, 라섹 이런 걸 한 사람은 없고 렌즈를 끼고 다니죠. 근데 저는 안경이 편해서 안경을 좀 쓰는 편이고. 네. 기호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이제 한 3학년 때부터 구력이 좀 되시나요? 네, 구력 좀 되죠. 그래서 저도 한 20년 짬밥을 먹었는데 짬밥이 있으시구나. 사실 도수 때문에 눈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안경 쓰면.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카메라 있을 때는 보통 렌즈를 끼는 편인데 성에 대해서 이제 라섹, 라식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래도 안경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 뭐 두 얼굴이 있기 때문에 좀 쓰면서 보여드리고 좋은 브랜드 래쉬라는 브랜드에서 이런 걸 찍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도 제품을 이렇게 협찬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 안경은 쓰고 사는 게 맞잖아요. 무조건 쓰고 사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들이 아직도 죽지 않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도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가보실까요? 렛츠 용동. 용동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래쉬라는 브랜드는 썼을 때 어떤 게 좋았어요? 일단은 제가 안경 볼 때 딱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네. 다른 거 안 보는데 경첩. 근데 경첩이 6개였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거지? 싼 안경들은 두 개 정도. 네.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래쉬의 안경 자체가 다 빈티지 프레임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 저희가 좋아하잖아요. 네. 래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브랜드 중에서 네. 가격대는 살짝 좀 있는 편이죠. 그렇죠. 20만 원 초중반대지만 하지만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따라가지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종류가 엄청 많아서 좋았어요. 엄청 많아요. 평생 렌즈 끼고 살진 않잖아요. 어쨌든 안경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매일 써야 되는 필수템. 한번 하면 안 바뀌는 물건인데 그죠. 싼 걸 사기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타겟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용동 우선은 남자분들 가장 많이 찾는 안경 프레임 뭐예요? 이거 아닐까 이거? 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클리프트라는 네. 제품입니다. 요거는 205,000원 네. 완전 초반의 가격대를 네. 가지고 있고 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네네. 요건 46 사이즈거든요. 근데 한번 써보실게요. 네. 완전 기본적인 살짝 직사각형의 라운드 완전 베이스적인 안경인데 진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래쉬 가시면은 안경 종류가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철퇴, 뭐 믹스된 거, 뭐 빈티지, 그 다음에 아스테이트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아마 빈티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뿔테 누가 써야 될까요? 뭐 일단은 안경을 처음에 산다 데일리하게 쓰려고 데일리하게 산다 네. 그럼 무조건 아스테이트 때 뿔테로 가야죠. 요즘에는 뭔가 더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좀 빠진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제가 안경을 한 3개 정도 갈아치웠거든요. 맞아요. 축구하다가 헤딩하다가 아 네 아까 말한 그 철퇴는 그 코 부분이 네.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 지금 이런 하은퇴처럼 이렇게 코 부분이 좀 나눠져 있다. 요게 굉장히 잘 부러집니다. 네, 근데 사실 저 안경을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이걸 AS 받는 사람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네. 이걸 좀 야 AS 받아서까지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냐 새로 사야지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좀 뿔테를 많이 쓰게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즈 패드 여기 노랗게 되거든요. 맞아. 그 수면 케이스처럼. 맞아. 그 뭔지 아시죠? 이것도 네. 자주 갈아 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죠. 네. 그리고 사실 뿔테 같은 경우는 한번 피팅을 맞춰놓으면 네. 안 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이거는 뭐 한번 좀 세게 누르면 또 변해가지고 맞아요.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 뿔테가 인기가 있어진 것 같고 뿔테가 인기 많아진 이유 중 하나는 뭐 류승범님, 변요한님. 네. 그리고 봉태균님이 뿔테로 이미지 변신을 훅훅 하시잖아요. 맞아요. 한번 써보세요. 네, 이거 네. 써보고 뭐 이미지 변신이 어떻게 되나. 굉장히 지금 고급져였죠, 사람이? 고급져였네. 원래는 좀 거지 같은 사람에서 네. 비즈니스맨 같은. 근데 이제 여기서도 뿔테에서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동그란 이런 동글뱅이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고 이렇게 또 태가 두꺼운 거는 되게 쉽지 않죠. 쉽지 않다의 예시를 보여주겠죠. 그 시력 그 검사할 때 네, 맞아요. 그 안경 같다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동그란 것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파인이라는 모델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235,000원이라고 네, 네. 사실 철퇴랑 비슷하죠? 맞아요. 그래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철퇴 같은 느낌의 쇠죠?
스트레치 메탈이죠. 네, 메탈이죠. 네. 이 제품의 좋은 점들은 신축성, 탄력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구겨져도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좋을 수 있다. 네. 한번 써보시길래요. 편하긴 이게 더 편하거든요. 아, 그쵸. 훨씬 편하죠. 네. 그 다음에 네. 코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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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가지고 뿔테를 사고 이거를 따로 닫으시는 분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 프레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프레임이 마음에 드는데 자주 흘러내리거든요. 네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좀 동그랗고 네. 기용이는 좀 이제 각이 져있는 사람인데 라운드 10은 저는 얼굴이 동그란 사람이 써도 좋지만 각이 져있는 사람한테 전 더 어울린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야 사람이 좀 더 유해 보이고. 한동님 말씀대로 이제 얼굴이 좀 동그란 사람은 각 져있는 거. 근데 오히려 각 져있는 사람은 동그란 거 쓰는 게 조금 더 보완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완전 이걸 쓰면 확 이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동그라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피팅도 많이 필요 없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가 메탈이잖아요. 네. 이걸 사실 사람이 좀 조절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이거를 피팅을 받는 이거는 열 처리를 해서 맞아요. 그 모래 같은 데 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한 다음에 안경 닦은 다음에 네. 써보실게요. 그리고 이제 래쉬 같은 경우는 무신사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공홈에서 보는 금액보다 더 싸게 좀 구입을 할 수 있어요. 네. 넘어가서 하금테 하은테. 네. 왜 하금테 하은테냐? 아래하 금금 하은테 아래하 은은 이게 이름이 라프 가격은 258,000원. 래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이랑 아스테이트랑 메탈이랑 섞여 있는 것들이 조금 더 가격대 높긴 하네요. 맞아 맞아. 그래서 하금테 하은테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는 메탈인데 아, 거기에 뿔을 얹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완벽한 하은테 느낌이고 네네. 얘는 아예 섞여 있죠 약간 네네네. 위에까지 그 톨토이즈가 네. 돼 있고 그리고 이 라인도 납작해요. 좀, 네. 좀 더 납작하고 완전 네. 빈티지한 약간 네. 악마나 프라다에 입는다 할머니분이 입으실 것 같은 그쵸 그쵸 약간 네, 네. 뭐라 그러지 약간 깐깐한 기숙사 사감 선생님 뭐 그런 느낌인지 알죠? 약간 그런 아까 제가 써봤는데 변태 같다고 삐삐 아뽀 그런 느낌인데 한번 써보실래요? 이건 저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하금테가 어려운 이유 은까지는 옷 색깔이랑 잘 묻어들어가는데 금은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지. 그 다음에 골드 자체가 안경에 들어가면 올드하다라는 그런 네, 느낌이 그쵸.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안경으로만 따지면 솔직히 소장하고 싶은 안경인 것 같아요. 이쁘지 않나요? 그, 이뻐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디자인 세더 그 위에 이제 아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변태 같다고 소리를 들으니까 못 쓰겠는데 네. 좀 올드 클래식 같은 느낌 차도 약간 올드 같다고 네, 어, 그런 그쵸 느낌. 그런 느낌인 네. 거죠. 저는 사실 이 안경이 굉장히 이쁜데 안 어울려서 좀 아쉽지만 한 번씩 가시면은 도전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경은 써보기 전까지는 아예 모르거든요. 나 진짜 네. 진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걸트 그 요거는 이제 좀 볼트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는 네. 제품이고 경첩도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걸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215,000원. 어? 어? 이게 오히려 제일 비싸네요. 그쵸. 하은테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써보고 싶기도 하고 네. 언제 좀 쓸 때가 있냐면 진짜 멋보일 때 결혼식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때 갈 때 아 나 네. 오늘 좀 멋있어 보여야겠다 다꾸면한테 뭔가 부족할 때 네. 아, 네, 이런 느낌 그런 뭔가 조금 되게 차분해지네 차분해져 네. 그래서 썼을 때 일단 굉장히 편안하고 딱 좋아요. 한번 써보실래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쓰면은 어 맞죠 진공관 느낌이 나죠 약간 어 그쵸 지금 바로 월스트리트 네. 명문 편지 하나 들어주고 네. 약간 여의도의 이제 알레스프레소로 네 아, 근데 기호이가 안경이 진짜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를 골라봤는데 하나는 좀 특별한 걸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레트로가 좀 인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알이 작은 철퇴가 유행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워낙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이코닉한 네. 걸로 골라봤어요. 밀러 네 밀러라는 제품입니다. 25,000원 오히려 조금 괜찮네요. 저렴한 편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기호이가 골라줬는데 요런 네. 테를 찾고 있었어요. 네. 기호이가 찾고 있었고 저도 이 테가 요즘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신기한 게 다리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매력적인 네. 안경인데 이렇게 쓰면은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빈티지한 안경 되네요. 네. 요거 한번 써보실래요? 뒷부분도 굉장히 특이하다. 아 이렇게 더 두껍게 네. 돼 있네요? 골드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어 그냥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약간 네. 좀 클래식하거나 빈티지한 무드로 입을 때 요런 안경을 좀 쓰고 싶어서. 안경은 왜 비싼 것일까? 안경은 왜 비싼 것일까? 네. 패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마진량이 굉장히 많은 제품입니다. 예를 들면 티셔츠 같은 경우 브랜드에서 거의 2.5배에서 많게는 3.5배, 4배까지도 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3만 원에 만들었으면 평균적으로 9만 원에는 판매가 된다는 네. 거죠. 근데 거기 안에는 사실 뭐 마케팅 비용이나 네. 뭐 재고 비용 그쵸. 다 녹아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안경 같은 경우는 10배 마진도 있죠. 사실. 맞아요. 네. 원래 저도 좀 그게 있었어요. 안경은 좋은 거 좋은 브랜드 많이들 알고 계실 크로마치 안경 18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장 브랜드바를 많이 받는 안경이죠. 네. 네, 네. 사실 그 퀄리티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뭐 얼마 전에 사신 거 봐도 이펙터는 60만 원
네, 네, 네. 이렇게 가잖아요. 요거보다 3배 좋냐? 그건 또 아니야. 그건 절대 거지. 내가 있는데 변할 주는 건 아니잖아. 네. 저는 그 브랜딩에 한번 졌었다. 네. 그래서 안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진율이 높게 고정이 되어 있고 변화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선에 적당한 퀄리티의 안경을 많이 접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저는 딱 래쉬가 그래서 적당한 가격대에 만듦새도 좋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총 5개 정도의 제품을 받아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가장 이제 뭐 추천할 만한 아이템들만 가져왔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도 안경 바꾸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쓰면서 보여드렸으니까 네. 이런 거는 이런 게 좋겠구나 생각을 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사지 마세요. 맞아요. 꼭 가서 써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고 온라인으로 싸게 구입하자. 그다음에 피팅도 꼭 무조건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네네. 한번 받으시는 게 무조건 좋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래쉬 네. 소개해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네. 뭐 안경 종류가 어떤 게 있고 또 안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미지 변신이 확 될 수 네.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써보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고품격 패션 컨텐츠를 했지만 네. 다음에 좀 더 가벼워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